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사상체질의학회 학회를 참석하고 경희대학교를 오랜만에 방문해서 경희대학교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희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경희대학교가 이제 다른 대학보다는 좀 경치가 좋죠. 바로 옆에는 경희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암센터를 새로 짓는다 보죠. 그 좋은 병원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정문을 들어서면은 왼편에 노란 휴게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정문이죠. 높은 경유전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 좋은 정원과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데가 드물죠. 오른편에는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치과병원. 노란 건물이 여러 가지 휴게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경희대학교는 석사 박사과정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사상체질의학과를 하면서 많이 오던 곳이죠. 경희대학교의 사이버대학교군요. 여기 본편에는 경운관. 정문에 들어서면은 여기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탑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 보고 중요한 곳을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오른편에 있는 것이 한의과대학 새로 지은 건물이고 멋있는 건물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좀 잘 돼 있는 아담한 그런 곳입니다. 성과 같죠? 법대, 법학관, 한의과대학, 과, 이과, 전문대학 있고요. 경희대학교에 있는 각 대학의 대안대응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네. 산길입니다. 산길에 저쪽 보이는 것이 도서관이죠. 도서관. 새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조금 내릴거예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멋있는 겁니다. 안다성과 그냥 박물관도 있군요. 물밖에 많이 만드니까 물 준비해 물이야. 생수 있어 생수처럼. 언덕백에 한참 올라가야 돼. 시험 봐야 된다. 무슨 시험을 보는 건가요? 여기가 경희대학교 본관입니다. 가장 멋있는 건물이죠. 아, 분수대가 있는데 물은 없습니다. 분수대에 있는 멋진 풍경. 멀리 평화의 전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른편에는 여기는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평화의 전당.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죠. 오늘 무슨 시험이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있군요. 아마 입시 무슨 뭘 하는가 봐요.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음악 쪽으로 하는가 보죠. 음악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상 받는 인간이더군. 여기까지가 이제 본관, 경문에서 본관까지 풍경입니다.